해외여행비 수백만 원을 뜯어낸 청주식 공무원들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대놓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착 가이드 여행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해외여행비를 뜯어낸 청주시청 공무원들. 미리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관광 안내부터 잠자리까지 함께하는 이른바 여성 밀착 가이드를 붙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명은 성관계를 시인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방에 같이 들어갔다 돌려보냈다며 성관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방에는 뭐 들어왔는데 자기 이상에 맞지 않는 여자라고 뿌리쳤다고 돌려보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신빙성은. 뇌물수수에 공갈, 성매매 혐의까지. 경찰은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준 협회 본부장을 다시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협박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 돈을 준 목적과 과정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돈하고 정보 주지 않으면 이내하고 싸워 죽겠다.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뭐 협박성 문자를 보내니까. 또 평소에도 술 접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생법인인 이 협회가 청주시에서 거액의 보조금을 받게 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입건한 뒤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